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쪽파를 수경재배 해가지고 좀 가볍게 드시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뿌리 자르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뿌리 자르고요. 아, 자르신 쪽파 이 뿌리를 이걸 물에 씻어야 되거든요. 물에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커피컵 있죠? 커피컵 이런 거 작은 거 높지 않은 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네, 물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뿌리만 적실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경재배는 뭐 실내에다 두셔도 되고요. 원래 그 쪽파는 8월달, 9월달에 심어가지고 지금 봄에 수확 한참이거든요. 근데 8월, 9월에 심어서 10월, 11월, 12월 초까지 먹는 작물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 수경재배로 봄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본 거고요. 여기 자른 요거 쪽파는 요건 김치 담궈서 드시고요. 요것도 나오는 대로 계속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쪽파 수경재배에 대해서 공유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자랐는데요. 일주일이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날씨가 지금 따뜻했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자랐을 텐데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워서 성장이 좀 더디긴 한데 요즘 같은 때 하면은 더 잘 자라겠죠. 이만큼. 여기는 새벽 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라. 근데 실내에서 키웠을 땐 이게 좀 색깔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눈수름해요. 근데 바깥에서 햇빛을 잘 봐서 파랗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네, 쪽파를 밑에 쪽파 좀 남겨두시고 뿌리 남겨두고 위에 김치 해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쪽파를 좀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좀 활용가치가 있죠. 근데 이건 그렇다고 반영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몇 번 정도 더 드시는 정도에서 끝나겠죠. 그리고 물은 매일 갈아주시면 좋아요. 깨끗한 물로. 버리시고 또 갈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